예, 안녕하세요. 예, 화요일의 예. 여자 예.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예, 이제 교수님이다. 예.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 60대, 50대, 금방 입문하긴 했는데, 뒤돌아보니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녀 그렇지. 감성 하나도, 뭐 1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고, 그래서 짝사랑이랑 혹시 첫사랑에 대한 얘기 하고 싶거든요. 우리들의 첫사랑도 저 북한 체제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첫사랑하고 그 질이 달라. 다를 수도 체제가 규정해 놓기 때문에. 있겠네. 맞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책을 많이 봤거든요. 빨간 머리엔 팬이거든요. 그때는 세계 문학 문학, 선집이 많이 아동문화 나왔을 때, 천지, 많이 많이 세계.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학교 4학년이면 여기를 뭐라면 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책을 엄청 잘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누구 집에 가면 그 불쏘시개 하잖아요. 그때, 앞뒷장 다 떨어진 거를 또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정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책 갖다 주고 바꿔 가져와서 붙여서 이제 제목 다시 달아서 제 거지 너무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향이 이제 저도 한 이민학교 4학년 때부터 짝사랑했었거든요. 그 시대를 지나갔던 사람 없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 예. 짝사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요. 그렇죠. 그 시기에 그게 차려졌다는 것도 어찌 보면 선물이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는 내가 8살 때 북한에 들어가서 예, 8살 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 아, 그러니까, 그렇겠다. 중국말만 계속 했었겠다. 인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짝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때는 아예 없었거든. 그때는 뭐 말도 안 통하고 겨우 알아듣고, 그거 한 3년 지나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내가 워낙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짝사랑하거나 나는 또내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댔거든. 근데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대학 졸업 앞두고 했는데, 종합대학 역사학부 김덕현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건 제대 군인이며, 제대 군인도 성분에 따라서 빨리 제대시켜서 써야 되겠다면, 다 10년 복무인데도 4년 만에 입당하고 종합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역사학부에 있었거든. 그런데 어찌어찌 이렇게 저렇게 물러다 나니까 좀 알게 돼서 나도 짝사랑을 했거든. 선생님도 있었구나. 짝사랑을 했는데 나하고 그다음에 만나기 시작했거든. 그 비밀리에 북한은 모든 연애가 비밀 연애야. 무슨 집단 생활, 생활청아, 뭐 이렇게 행사 이런 데서 눈에 띄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비판 무대에 오르는 게 북한이야. 그렇죠. 비판 무대에 무조건 올라.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형제들이 다그 외교부에 오면 다 간부야. 근데 하다 보니까 난 대학 졸업반에 앉아있는 그 김덕현인지 뭔지 그렇게 무식적인 줄 몰란 거야. 대화하면 그래도 다 대학인데. 아, 그래도 뭔가 통해야 될거 아니야?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다 똑같이 배웠는데.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속기야. 대학 4년 동안 뭘 배웠는지 말하면 말해 볼수록. 아, 난 그때 그 머리가 터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을 그렇게 숭상했어. 근데 멋있고 다 한데 그렇게 무식적인 줄은 몰랐거든. 아, 외모는 괜찮, 아, 외모는 건실하고 굳신하지. 멋있는데. 그러다 내가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그만 만나자 그랬거든. 그래서 헤어졌는데 쏙 후에 얘가 장가 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장가를, 이게 공부를 못하다 나니까 그 대학 졸업하고 배치받았는데 5대 배치받은 줄 알아? 평양 교외국장 노동과 지도원으로 받았어, 배치를. 야, 너무 한심하게 받았네. 그 학교 아니, 다니고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종합대학 역사학부 졸업생은 못해도 사범대학 교원 둘러나가는데 그냥 5대도 안 받겠다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안 그렇게 받대. 받겠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후에 장가 갔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아? 어복숙이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문학부 상급생이었는데 얘가 북한에 그때 80년대부터 나온 알아맞히기 경연 저승중앙 TV로 한 적이 있어 쭉.
그 MC를 받은 여자야. 난 권위를 대단하게 받는데, 아, 덕현이하고 결혼을 했단 소리. 내 나름의 기준으로는 별 볼일 없구나, 그 생각 다 드는데. 그게 내 첫사랑의 기억이고, 두 번째 사랑은 내가 역시 지식인을 사랑했는데, 그게 바로 항일정군에서 포장군으로 있던 김무정의 아들 김원덕인데, 이미 그 분은 장가를 다 가고 애도 다 했는데, 그분이 너무 박식하고, 그렇게 유머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야. 철철까지 넘치셨구나. 모든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고 유머로서 하게 하는데, 그건 너의 유부남이니까 내 혼자의 짝사랑이지. 그걸로 난 이 연애사야. 그게 내 연애사. 아, 저도 이제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이민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일본 때 지금 관사였어요. 정말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앞집에서 청진에서 살았어요. 걔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바라볼 수 없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는 우린 토대 1차적으로 나쁜 집이고, 그 집은 이제 철도, 북부철도 천국, 이제 뭐 본국에서 뭐 사상비서 네, 굉장히 높은 분이셨어. 높지. 철도 본국 사상비서. 그 집의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는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그런 게 나요. 아침에 이제 가방 들고 나가려고 보면 걔가 창문에서 보여요. 유리 거울 앞에서 뭐 이제 넥타이 메고 모자 쓰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걔가 이제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보면 나도 그 뒤따라갔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 뒷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는. 뒷모습도 하나의 인격이야. 뒷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 제가 많이 좋아했죠. 근데 나는 좋아한단 말 그게 못 해봤거든요. 걔가 그렇게 이유 없이 좋아하는데, 아, 사람이 눈에 보이나 봐요. 친구들이 너 쟤 좋아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멋있네. 친구가 나중에 이사 갔거든요, 청진에. 청진에 이사 갔는데 항상 이제 그 일기장에도 그 친구 얘기로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중학교 6학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촌지원 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온성에서 사니까, 온성에는 그 원래 정치범 수용소가 있던 데를 다 비우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집단을 이주시켰거든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장평에. 거기를 425 담배 농장, 군대들 담배를 보급해주는 농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항상 저희 농촌 지원을 나가거든요. 근데 육군단 사람들 그때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군대가 저를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군대가 연대장 연락병이래요. 근데 내가 숙소에 들어온 집에 학교 같은 반에 있는 애 네 명이 들고, 그분이 연락병인지 그분이 이제 와 있었는데, 집이 뭐 김책이라고 그러는데 성이 오씨였어요. 굉장히 나를 많이 좋아했는데 나는 싫더라고요. 왠지 싫었어요. 근데 두들겨서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기 좋아 안 해준다고. 때려? 네,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야, 그런 거 비일비재하다. 골목에 끌고 들어와서 자기 좋아 안 한다고 여자들 때려. 나 포기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맞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짝사랑은 중국에 들어와서 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꿈에서도 만나고. 진짜 좋아했구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둘이 똑같이 안 갔어요. 얘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창고 있었거든요. 걔네 집은 아버지가 당비서니까 입당하려는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오잖아요. 가네 집 창고에 들어가 보면 진짜 없는 게 없이 많아서 먹을 게 입당하겠다고 뇌물 고여. 뇌물 고여가지고 그럼 걔가 문어 같은 거 익은 문어 다리 칼쑥쑥 베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 와서 둘이 뜯어먹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공기놀이 하는 거 그런 거 만들어줘. 자갈치. 근데 나는 걔가 심심해서 만들었을 때 나 좋아해서 만들 줄 알아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들어와서 두 번째 북송 이제 당하느라고 족쇄 이렇게 차고 가는데, 두 번째는 신의주로 들어왔거든요. 신의주로 들어오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얘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복분 생각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있는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정진에서 도망쳤거든요. 보안원한테 계란 7알 주고 농마국수 사주고 이러면서 너를 호송하던 그 보안원한테 보안원한테 중국에서 또 이제 돈을 이제 자궁에다 중국 돈 7장인가 넣고 온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신암구역 교동이라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집까지는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도망친 거다 알까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저씨 보고 이 주소 주면서 여기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고양이 담배 한 과굴 주니까 갔다 오시더라고. 나 여자를 이렇게 딱 주소를 주는데, 딴 데서 산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거기를 갔어요. 나 부리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럼 야, 그땐 그런 열정도 있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하모니까지 계속 가게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데, 이제 대문 이렇게 똑똑 그 두드리니까, 단감부 했던 사람의 아들이지, 막내 아들. 가니까, 북한이 그때 상황 지금도 똑같지만 각박했어요.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데 와이프인 것 같아요. 그렇겠지. 고추 말리는 것 같아요. 근데, 두루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왜, 나도 물어도 안 보고 이렇게 딱 올려다보더라고요. 근데 걔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어렸을 때 좋아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봤는데도 딱 보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나는 너무 좋아하지. 안녕? 그러면서, 이름 부르면서, 나 누구라고, 누구 누나라고 그러니까,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너, 중국에 간거 알았나 봐요. 예, 중국에 간거 알았나 봐요. 너, 나 이제 중국에서 있잖아. 잡혀서 나오다가 도망쳤지, 뭐. 그랬더니 얘가 눈에, 이렇게 딱, 굳어졌겠구나. 굳어지고, 이게 마음이 스스로 내한테 늦게 오는 게 얘가 딱 차단하는 게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별 기대를 숨겨졌다는 혐의를 쓸까봐.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내가, 네, 그냥 얘기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아즈마니까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중학교 때그 모습에 딱 머물러서 더 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집도 너무 한심하고. 그거 보자고 여기로 왔나 봐요.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정렬. 정리를 하는 거지. 아, 원래 될 수도 없겠지만은 요만한 사람이구나. 걔도 이제 두란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물도 한 거푸 같은 거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걔네 딸 보니까 조그맣게 딸 같아. 니 딸이냐니까 자기 딸이래요. 그래서 나 딸, 너딸 데리고 저기 가서 소매점 가서 뭐 사줄게. 매점에 가서 데리고 가서 사탕이랑 과자랑 한 보따리 사서. 근데 얘는 제 딸이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계속 내다보더라고요. 대문에서 사다 주면서, 야, 나너 굉장히 좋아했었다. 모르지 너? 하면서, 근데 보니까 별로네. 내가 그랬거든요. 별로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꿈에도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전까지는 얘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는 굉장히, 아버지도 그늘이 컸었고 했으니까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짝사랑 차라리 안 보기만 못하더라고요. 그런 또 아버지가 자기 현직에 있을 때나 그거를 아들이 덕을 보지 현직에서 아마 아이, 많으니까, 은퇴했겠지. 그러면 그다음에 캐터리요. 근데 북한에서의 첫사랑이든 뭐든 북한에서 연애하면 연애. 집단 생활이 많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대수로 숨기는데 이건 못 숨겨. 그러다가 이제 벌써 집단에서 알아. 제제 좋아한다. 얘들이 약간만 밉보이면 비판 무대에 올라가. 그렇죠. 생활 종합 무대에 올라가죠.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조직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자유주의적으로 뭐 이런 시그릇도 걸거든. 날라리 풍에 날라리 풍이 물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연애지만 하고 말이야. 응? 이렇게 비판받거든. 그또 연애하다가 임신하는 여자가 있어, 북한에도. 내가 대학 다닐 때 남신경이라고 있었는데 나는 음락부 고전문학과지만 얘는 신문과였거든. 대학교인데 그렇구나. 얘 남신경인데 얘 아버지가 50년도 6.25전쟁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에 간첩이 못 받고 파견된 공간첩이거든. 얘는 대남 가족이었어. 근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안 보여. 자기 학급에 제대군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떡거덕 해본 거야.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임신한다고 내쫓을까? 네, 좋지는 않죠. 네, 대한민국에서? 안 그런 건 좋죠. 없을걸? 근데 둘을 다 대퇴시켰어. 쫓아냈어. 대학에서. 대사상투쟁해하고, 우리 오문학부 쪽으로. 남자는 당원이었으니까. 학생 부문당수 하고, 얘는 사라청문이었으니까. 이게 청년들이 그 사랑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임신까지 했으면 조용히 내보내면 좋겠는데, 그때만 해도 부하방탕이 어쩌고, 김정일이가 군막 올라앉아서 전체 인민을 청렴결백, 도덕적으로
이걸 작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그렇게 욕을 안 했어. 지가 제일 나쁜 짓 제일 많이 하고. 근데 대학 당했거든. 대학 당해서 그 남자는 내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신경이는 그 후에 배치를 어디 받았는지 알아? 저 광복거리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 네. 근데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상점에 판매지도 않으려고 그래도 성분이 좋다고. 아. 예, 후에 남신경이를 길에서 한번 만났댔거든. 그때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래도 후에 대남 공작원 아버지를 봐서 와서 대학 졸업증을 받아갔대. 근데 그 남자는 어떻게 되니까 그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 연애 이거 밑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소문나면 비판 무대에 오르는 게 북한이요. 사실은 이게 사람한테서 제일 그렇지 제일 소중한 이 20대 20대 누구나 다 있을 청춘들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흔히 가지는 사랑이고 연애인데 북한에서는 투쟁 대상이 되고 다도 대상이 되고 지금도 똑같은가 봐요. 지금 똑같아. 예, 지금도 똑같다고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회적 생활 문화 양식 부하 방탕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거든. 여기서 못 벗어나 생활청화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희낙낙거리면서 난 다 일하는데 둘이 눈 맞추고 시당낙거리면서 일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사랑의 그 감정은 서로 상대방이 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더 좋은 막 장려하면 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은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는 체제가 그래. 저 상호 감시망을 전제로 한 생활총화 제도가 딱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연애 못하면 그게 심술나서라도 또 비판해.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공고화도 됐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길거리에서도 남녀가 서로 손목 잡고 거꾸로 안고 걸어다니 얼마나 자유롭니? 여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어. 저는 청년들이 손 잡고 다니는 것도 그런데 이제 머리 하얀 분들이 노부부들이 손목 잡고 가는 거 너무 멋있어요. 그건 너무 숭고해지잖아. 아름답고 그래서 한참 거짓말 보태장 한 10분 동안은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북한이란 나라는 남녀간의 첫사랑은 둘째치고. 연애도 이제 체제 때문에 그게 자체의 얽매이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마인드에 따라서 그 연애가 아주 웃음거리, 비하거리가 딱 돼 있어. 이게 슬프죠? 북한의 연애야.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또 지나간 과거이었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평양만사도 항상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또 오늘은 우수십사하고 살짝 어설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첫사랑에 대한 얘기, 짝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